나무현이 불러준 생각이나 무대는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네. 순간적으로 저도 울컥하고 막 코끝이 찡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아,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울 뻔했어요. 왜냐하면은 남자 자격을 할 때 이 노래를 또 작곡을 할 때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. 예. 아, 노랫말을 이렇게 적는데 이 노랫말이 과연 뭘까? 뭘 의미할까? 나중에 알고 보니까 꿈에서는 보이나 봐. 꿈이니까 보이나 봐. 이런 그 애절한 그런 그 노랫말이 신곡을 정말 많이 울렸어요. 그럼요. 아, 다시 한번 큰 예. 박수를 보냅니다. 아, 사실 제작진한테 들었거든요. 이 촬영하기 전에 열이 너무 높아서 아 오늘 못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나와서 가까스로 나왔는데 뭐 이렇게 막 목소리가 떨리더니 눈물을 탁 쏟는데 남현 씨. 네네. 예. 그렇게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아, 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이 서봤는데 불이 굉장히 많이 꺼져봤어요. 제가 그때 생각도 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잠깐만요. 그러면 안 돼. 그런 생각이 잠깐 났겠죠. 이거 뭡니까? 반전입니까? 아니 그런 생각. 아 그러니까 지금 언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죠. 왜냐면 지금 노래하면서 좀 이따 나 또 꺼질 거 아니야. 나 또 꺼질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. 그런 생각, 예전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. 예, 어렸을 그리고... 때 그렇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시절들도 생각이 나기도 했고 사실 불의 명곡에서 아이돌 최고 점수로 제가 기록이 맞아요. 있었긴 했었거든요. 맞아요. 네. 근데 그때 제 곡을 편곡해 주셨던 형이 이제 재윤 형님이신데 지금은 세상에 안 계세요. 아. 그래서 시간이 또 멈춘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부르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하고 예. 이 곡을 같이 만약에 있었으면 같이 편곡을 같이 하고 제가 최근에 정규 앨범도 나왔는데 같이 이제 의논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. 너무 그립고 네. 보고 싶고 안타깝고 예. 아 사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인피니트의 보컬 선생님이 황치열 씨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, 네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남현 씨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? 아 저는 그 우연이가 얼마 전에 사실 이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수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예.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무대를 이렇게 꾸미려 나가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, 대단한 가수다. 와 너무 힘들 텐데 끝까지 정말 감정을 다 쏟는 걸 보면서 와, 너무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 감정을 제대로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정말 훌륭한 가수가 된 것 같아서 옆에서 정말 큰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. 네. 오랜만에 불의 명곡 무대 서면서 불의 명곡과 관련된 그 수많은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.